이제 서울과 부산에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될 서울 지하철 3, 4호선 시운전이 미아역에서 상계역 사이 7.4km 구간에서 운행됐습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전동차는 유럽형 최신 전동차로서 비상구가 만들어졌으며 승차감이 뛰어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4호선 1단계 구간인 상계동에서 삼선동가는 예정대로 4월에 개통되고 3호선 북단 구파발에서 독립문가는 6월에 그리고 3, 4호선의 나머지 구간은 8월 중에 각각 개통됩니다. 한편 부산에도 지난 연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지하철 1단계 구간의 마무리 공사와 부대시설 등 개통 준비를 서둘러 오는 5월부터는 하단동에서 청룡동 사이 16km 구간의 운행을 시작하고 2단계와 3단계 구간도 86년과 87년 개통을 목표로 완벽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